이제 6장 용접이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용접부의 유효 두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유효 두께는 그 표시는 소문자 A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고요. 이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 A 값을 이제 찾는 그 기준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단면 용입 홈 용접일 때, 예.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단면이라는 건 뭐냐면 요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한쪽에는 강제가 요런 강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는 이런 강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용접을 하니까 녹색으로 용접을 이렇게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전단면 용입 홈 용접이라는 것은 전단면이라는 거는 이 두께 전체에 걸쳐서 그죠? 두께 전체에 걸쳐서 그 용접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다 접착이 돼 있잖아요. 그 영향을 주고 있죠. 용접이 전단면에 대해서. 그 얘기고, 용입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녹아서 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녹아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홈 용접은 이 용접부하고 이 강제하구의 그 접촉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홈을 판 거예요. 그죠? 그냥 직선으로 해가지고 한 거랑, 그 다음에 여기다 홈을 파가지고 한 거랑, 그럼 면적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접착력이 훨씬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홈을 파서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이제 그림 보면 아시겠죠? 전단면이고 여기 홈이 있고, 예, 그쪽으로 이제 용접액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전단면, 그 다음에 홈을 팠죠. 이렇게, 예, 홈이 깔때기 모양으로 파져 있고 용액은 전체 단면에 다 영향을 주고 있고, 요런 상태를 이제 전단면 용입 홈 용접이라고 하는데, 요때는 A가 뭐냐? A 유효 두께 A는 뭘로 결정을 하냐면 목 두께. 좀더 쉽게 얘기하면 얇은 부재의 두께. 예, 요게 A가 됩니다. 예. 비교해 보면 이렇게 용접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요거의 두께가 A가 되는 거고, 여기서도 요거보다는 요게 크죠, 두께가. 예, 작은 쪽의 두께가 A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도 요게 이제 부재가 두껍죠. 예, 얇은 쪽의 두께가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 두께라고 합니다. 그거를 유효 두께. 그 다음에 이제 전단면이고, 부분 용입 홈 용접. 예, 아까하고는 좀 다르죠? 전단면은 전체 단면에 영향을 주는 거고, 부분은 부분 단면으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접부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이거 전체 단면을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이렇게만 영향을 주고 있죠. 예. 여기서도 이게 전단면이면 이 전체에 그 용접부가 영향을 줘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녹아 들어간 때가 여기까지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부분 용입 홈 용접의 의미이고, 부분 용입 홈 용접에서의 A는 용입 깊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용접부가 영향을 주는 그 범위, 그게 이제 A가 되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바로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것까지는 A를 결정하는 게좀 쉽죠. 예, 쉬운데 이제 필렛 용접인 경우에는 좀 약간 복잡해집니다. 필렛 용접이라는 게 뭐냐? 필렛 용접은 요런 거죠. 이렇게 부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용접을 두 개가 용접이 돼 있다고 보면 이게 뭐 접착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접착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걸 해가지고 뭐 접착제 붙여가지고 나무 붙이듯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어차피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입체적으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위에 조각이 있고 밑에 큰 판이 있고 위에 작은 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두 개를 연결을 하고 싶어요. 이두 개의 판을. 그러면 이게 뭐 접착제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철을 뭐 접착제가 그런 어떤 견고한 어떤 역할을 못 해주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필렛 용접을 하게 되는데, 필렛 용접은 이 면과 면은 못하지만은 이 테두리 부분을 용접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 테두리 부분을 잘 용접해서 붙여 놓으면 두 개가 1번하고 2번 부재가 하나처럼 이제 거동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용접 상태, 그죠? 요런 상황에서의 용접을 필렛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가 등각인 경우랑 부등각인 경우 이렇게 있는데요. 요게 좀 요거랑 좀 많이 가깝죠. 예.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게 오목하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크기나 이제 볼록이긴 하지만 이쪽 길이하고 그죠? 이쪽 길이하고 요쪽 길이가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부등각인데 요쪽 길이 여기서부터 이쪽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그림이 약간 뭐 거진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쪽이 좀더 큽니다. 예, 밑에가.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예, 이렇게 용접이 된 경우는 이제 부등각이라고 하는데 등각인 경우에는 A를 이제 계산을 할 때, A를 계산을 할 때, 먼저 S를 찾게 됩니다. S를 찾아요. 여기서 S는 분명하죠. 그 용접된 그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S는 바로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고, A를 찾기가 좀 어려워졌죠. 그거는 좀 삼각함수를 이용을 해서 A를 역으로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효 두께는 S가 아니고, 유효 두께는 S가 아니고, S는 뭘 찾기 위한 수단이다? 요 A, 유효 두께를 찾기 위한 수단이다. 결국에는 A가 중요한 거예요. 요거 A. 예.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등각인데 오목하게 용접이 된 경우, 요때도, 요때는, 요거를 어떻게 찾냐면, 요 곡선의 접선이죠. 곡선의 접선을 찾아서 이렇게 직선을 먼저 하나 긋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직선을 먼저, 접선하는 그 직선을 먼저 찾고, 거기에서부터 직선을 찾으면 뭐가 나와요? S가 또 나오죠. 이게 닿는 점이니까. 그 다음에 그 S를 이용을 해서 A를 찾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등각인 경우에는, 부등각인 경우에는, 요 S는 이제 작은 쪽이, 그 크기가 작은 쪽이 S가 되고, 밑변에다가 동일한 크기를 그려 넣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그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이런 삼각형을 만들어낸 후에 그걸 이용을 해서 A를 찾습니다. S만 결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A를 찾는 거는 등각이나 부등각이나 똑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 오목한 경우에도 이 곡선에 대한 접선을 먼저 찾고, 그거에 대해서 S를 찾고, 그 S를 밑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S로 이루어져 있는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그걸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A를 구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필렛 용접인 경우에는 먼저 뭐를 찾아라? S를 먼저 찾고, 그 S를 이용을 해서, A를 찾는다. 근데 S를 찾는 방법이, 등각인 경우와 부등각인 경우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 그 정도를 이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용접 부위의 유효 길이. 아까는 이제 유효 두께에 대해서 살펴봤죠. 유효 두께. A라고 하는 A를 살펴봤고, 이번엔 유효 길이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효 길이는 뭐냐면 이론상 목 두께를 가지는 용접 부위의 길이. 결국에는 A가 그 용접 부위의 두께라고 그러면 그 A를 가지고 있는 용접부가 갖게 되는 그 길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용접부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용접된 길이죠. 예. A만큼 용접된 길이. 그게 유효 길이고요. 이게 이제 전단면 용입 홈 용접에서는 용접선이 응력 방향의 직각이 아닌 경우 실제적인 유효 길이를 응력의 직각인 방향에 투영시킨 길이로 할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단면 용입 홈 용접은 주로 언제 쓰냐면, 판과 판끼리 연결시키는 경우. 이런 판하고, 이거를 연결을 시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두 개가 전단면이 다 이렇게 용접이 되겠죠.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용접 길이가 뭐냐면, 힘이 이렇게 받잖아요. 힘을 받고 아마 인장부는 인장 응력을 받겠죠. 이때 힘이 작용하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용접된 그 길이 방향하고 직각을 이루고 있죠. 그죠? 이렇게. 직각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때는 그냥 요 길이가 L이 되는 거예요. 유효 용접 길이. 용접부의 유효 길이가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맞대해서 용접을 했는데 이렇게 돼 있다. 예. 그리고 힘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용접된 길이 방향하고 그다음에 힘이 작용하고 있는 방향하고 직각이 아니잖아요. 그죠? 직각이 아니니까 이때는 길이가 이거냐? 이 대각 그 사선이 길이가 되는 거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때는 요거를 이제 투영을 시키라는 거예요. 투영을 시킨다는 건 뭐예요? 여기 직각 방향으로 투영을 시켜서 요 길이가 L이 되는 거죠. 요 길이가 L.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필렛 용접에서 돌림 용접을 실시한 경우에는 끝 돌림 용접을 실시한 경우 끝 돌림 용접 부분은 유효 길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건 뭐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판에 이러한 판을 이렇게 연결했다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용접을 했는데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다 하겠죠. 근데 이쪽이 용접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약간 이제 용접 돌려서 끝냈어요. 예. 그냥 끝내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돌려서 끝내는 게 훨씬 더, 안 하는 것보다는 이 접착력을 훨씬 높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 돌림 요 길이.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거는 이제 끝돌림한 그 길이가 되잖아요. 요거를 포함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실제 요거 같은 경우는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용접 길이가 되는 거죠. 두 개를 더한 거, L1, L2다 그러면 L1 플러스 L2가 용접 길이 L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필렛 용접의 치수인데, 치수는 S로 표시를 합니다. S.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용어를 보면 A는 유효 두께, 그 다음에 L은 유효 길이, 예, S는 치수죠. 예, 이건 치수예요. 등치수로 한다는 얘기는 S를 갖게끔 하는 걸 이게 원칙이다라는 거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S가 똑같게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그 S는 어떻게 되냐면은 T1보다는 작고 그다음에 루트 2T2보다는 크고 이렇게 S를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T1은 얇은 쪽의 모재의 두께고요. T2는 두꺼운 쪽의 모재 두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소 치수가 있는데 최소 치수라는 얘기는 S의 최소 치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꺼운 쪽의 모재 두께를 기준으로 해서 6mm 미만인 경우에는 3, 6mm에서 13mm인 경우에는 5, 13에서 20mm인 경우에는 6, 20mm 이상인 경우에는 8mm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예. S의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축방향력 또는 전단력을 받는 용접 이음의 응력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F는 용접부에 생기는 수직응력이거든요. 예. 그림을 보면은 요게 수직력이 되겠죠. 요게 수직력, 압축력이나 인장력, 수직력이 되겠고. 그것을 이제 면적으로 나눠줘야 응력이 되잖아요. 요 부분이 이제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유효 두께고 L은 그죠? A는 유효 두께, 그 다음에 L은 그 용접부의 길이가 되니까 이런 어떤 면적을 갖게 되겠죠. 예, 그게 이제 분모에 해당하는 게 돼서 이게 응력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용접부에 생기는 전단 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뭐가 될까요? 이건 전단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용접부의 면적이 되는 거고요. 용접 면적. 그래서 이두 개가 이제 합쳐져가지고 용접 면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상황을 보면 수직력은 언제 발생을 하냐면 아까처럼 이게 맞대서 두 개를 붙여놓으면 이게 이렇게 인장력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은 요 용접부는 인장력을 받겠죠, 그죠? P라고 하는 인장력을 받겠죠. 만약에 이게 P가 압축력으로 작용한다면 이것도 압축력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용접부에는 인장 응력이나 압축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필렛 용접인 경우에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용접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예.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힘이 작용을 하면 사실 이 용접부는 이게 뭘까요? 이게 압축력이나 인장응력은 아니죠, 그죠? 위에는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위에는
피라는 게이 판에는 위쪽 판에는 피가 작용을 하고 아래쪽 판에도 피가 작용을 하겠죠. 근데 그 사이에서 붙어 있는 요 용접부는 판과 판 사이에서 이 잘라지려고 하는 예, 수평으로 잘라지려고 하는 그런 힘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용접부에는 용접부만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면 이런 밑바닥에 이런 힘이 작용해서 이 용접부 자체에는 이 용접부에 이 전단력으로 이것을 저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용접부가 전단력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요 피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형태로의 용접인지 그 상황을 보면서 그것이 수직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피가 전단력으로도 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 이제 적절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용접부의 허용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접부의 허용력은 이제 표만 보실 줄 알면 되는데요. 표 6의 5하고 표 6의 8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표는 이제 슬라이드에 넣어 놨는데요. 표 6의 5는 뭐냐면 완전 용입 그루브 용접부인데, 예, 이게 아까 얘기하는 완전 용입 홈 용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완전 용입 홈 용접.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압축응력이 받기도 하고 인장응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전단응력이 발생하기도 해요. 예.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SM400, SM490, 또 SM520, SM570인 경우에 각각의 값들을 찾아서 허용력 값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F를 구했다면은 여기서 찾은 값은 FA가 되는 거죠. 그리고 V가 계산됐다면 여기서 찾은 요런 값들, 요런 것들이 이제 V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작게끔 설계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용접부 설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완전 용입 홈 용접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응력이 발생할 수가 있지만, 필렛 용접에서는 하나밖에 없죠,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다 전단 응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필렛 용접인 경우에 전단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는 다 전단 응력에 대한 값들입니다. 그래서 필렛 용접은 V를 계산하고 VA를 여기 표에서 찾아서 작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설계가 된다. 이제 한 가지 이제 더 얘기해야 되는 것은 이제 현장 용접인 경우에는 90%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표에 들어가 있는 값들은 다 공장에서 제작할 때의 값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용접할 때도 있죠. 그때는 품질이 공장 용접만큼 신뢰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90% 정도로 낮춰서 허용력을 하게 되는, 적용하게 되는 거니까, 요 값이, 만약에 이제 80인 경우에는 0.99 곱하기 82,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VA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게 V보다 작게끔, 크게끔 만들어주면 설계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